내가 보니까 오늘 법학용 참 잘한 것 같아.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중생을 부처 만드는 일인데, 그 부처 만드는 일에 우리가 보조적 역할을 하거나 그 역할의 일부를 책임을 짓거나 노력을 하면 그것이 공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공덕이 되는 게 아니고 무리한 공덕이 되겠죠. 그래서 절 짓는데 시주를 해도 공덕이 되는 거고, 원흥사를 모르는 사람한테 원흥사의 법회에 있다고 알려주는 것도 불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불사예요. 부처님이 전생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미물이었을 때도 항상 리더였고 왕으로 사시면서도 항상 리더였어요. 모든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을 때는 먼저 나타나셔서 희생으로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당연히 하고 사셨어요. 그게 바로 부처가 되는 디딤돌이에요. 혹 자신의 몸에 대해 설하고 혹 다른 이의 몸에 대해 설하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설했다는 자체는 뭐예요? 부처님의 과거 수행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하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타카라든가 이런 경전을 통해 가지고 수 없는 겁을 설하셨던 부분을 설명을 하잖아요. 혹 다른 이의 몸에 대해서 설하고, 당신이 수행하는 부분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연등불이 수행하신 부분이나 또 다른 부처님이 수행하셨던 부분까지도 동원을 해서 중생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동원을 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셨다. 우리가 수많은 공부를 해왔잖아요. 혹 자신의 몸을 보이고 혹은 다른 이의 몸을 보이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 자신과 다른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그 보였던 과보에 대한 부분도 여러 경전을 통해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 자신의 이를 보리고 혹은 다른의 이를 보이지만, 이건 어떤 거냐면 부처님 자신과 다른 사람이 과거에 행했던 일에 대해서, 행위는 뭐가 뭘로 나타나요? 업으로 나타나잖아요. 좋은 과보를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성불을 했고, 이렇게 보살행을 했더니 그 부처님은 그렇게 성불을 하셨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한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부처님 경전을 듣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면, 아, 그거는 그냥 소설책을 보듯이 그렇게 지내가지 말고 그 부처님이 과거의 행위를 설명 듣고 그걸 내 행위에 뭘로 정해야 돼요? 모델로 정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거죠. 매사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묘하잖아요. 주인으로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개구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항상 내가 설선이 되고 내가 그 소위 모범이 되고 내가 항상 그 희생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일이면 내가 알아서 한다는 쪽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소극적이에요. 네가 해라. 그런데 여러분 흔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둡죠.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두운 거예요. 모든 부분은 다 뭘로 나타나요? 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하지만 부처님이 전생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미물이었을 때도 항상 리더였고 왕으로 사시면서도 항상 리더였어요. 모든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을 때는 먼저 나타나셔서 희생으로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당연히 하고 사셨어요. 그게 바로 부처가 되는 디딤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집에 와가지고도 설거지 한 번을 안 해요. 누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그건 네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오시면 맨날 고무장갑 끼고 뭐 남자 화장실이 됐든 여자 화장실이 됐든 빡빡 닦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 하찮을지 모르지만 그가 보살이라. 그가 부처님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여기에 앉기까지 그냥 앉은 거 아니에요. 억겁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희생하시는 부분이 결과물로 깨달음을 얻어 행하는 모습을 열거하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혹 자신이 몸에 대해서라고, 혹 다른 이 몸에 대해서라고, 혹 자신이 몸을 보이고, 혹 다른 이 몸을 보이며, 혹 자신은 이를 보이고, 혹 다른 이의 이를 보이지만, 모든 언설이 다 참되어서 거짓이 없느니라. 진실상이래, 진실상. 부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모든 부분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부분으로 언설을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 모달로 잡아서 그와 같은 행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실이 진실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걸 여실이야, 여실. 응? 같을 여자 열매실다. 응? 여실이 있는 그대로를 알고 본다. 3개의 상을 알고 보나니 3개의 상,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습을 봐. 태어나고 죽는 것이나 물러나고 나오는 것이 없고, 여기서 뭐냐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중생의 윤회잖아, 윤회. 태어나고 죽는 것은 중생이 사는 모습이요. 물러가고 나오는 것은 또 세상 사는 그 세상 사는 도 멸하는 것도 없어서 실하지도 아니하고 화하지도 아니하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나니 이는 삼계의 중생이 다 삼계를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는 모든 부분을 이제 우리가 윤회라고 얘기하는데 멸도하는 것도 없어서 실하지도 않고 화하지도 아니하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는 삼계의 중생이 삼계를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를 바라다 보는 부분이 부처님이 바라다 보는 부분과 중생이 바라다 보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다르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라다 보는 부분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욕계라 그러지, 욕계.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이 탐진치 삼독심으로서 주고받는 이 세계를 걸어서 우리는 욕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욕심이 없어진 상태. 욕심이 없어. 탐심이 없어. 그냥 마음이 고요해졌어. 너나의 차별이 존재하긴 하지만 욕심이 없어진 그 자리를 걸어서 우리는 색계라고 그래요. 무색계라는 자체는 뭐냐면 너나의 구별이 없지만 아주 마음이 청정해져 가지고 그냥 나라고 하는 부분이 아상이 조금만 남아있을 뿐이지 욕심이 없는 완벽한 세계, 그거를 무색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차별을 중생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욕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색계 정도만 가도 좋겠다. 색계에 살고 있는 중생은 무색계까지만 가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이 볼 때는 그게 다 아직은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의 작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가 보는 삼계와 중생이 보는 삼계가 다르다. 이와 같은 일을 열애는 밝게 보아서 착오가 없건만은 모든 중생이 각가지 성품과 각가지 욕망과 각가지 행과 각가지 생각과 분별이 있으므로 온갖 선근을 낳게 하려고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각가지로 설법하여 불사를 하되 일찍이 잠시도 쉰 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생의 근기가 각각이잖아요. 성격도 다르죠. 능력도 다르죠. 성실함도 다르죠. 목표하는 욕망도 다르죠. 다 달라요. 근데 부처님은 단 하나도 포기함이 없이 그들을 잘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는 뭐를 했다? 불사를 했다. 여기 불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불사. 부처불자의 일사자. 내가 계속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불사라고 그러면 절 짓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 짓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절 짓는 부분은 부처님 불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불사는 뭐였을까요? 부처님이 하시는 일 뭘까요? 중생을 부처되게 하는 게 불사야. 이제 아시겠어요? 중생을 부처되게 하는 일.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이 불사를 하는 부분에 도움을 드리면 공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중생을 부처 만드는 일인데, 그 부처 만드는 일에 우리가 보조적 역할을 하거나 그 역할의 일부를 책임을 짊거나 노력을 하면 그것이 공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공덕이 되는 게 아니고 무리한 공덕이 되겠죠. 그래서 절 짓는데 시주를 해도 공덕이 되는 거고, 원흥사를 모르는 사람한테 원흥사의 법회에 있다고 알려주는 것도 불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불사예요. 이게 다 부처님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흔히 보면 그거는 직각값하면 가겠지, 직각값하면 가겠지, 내 입으로 뭐 하려고 입 앞하게 말을 해, 직각값하면 기도하겠지, 직각값하면 스님 알아서 찾아가겠지, 이래가지고는 공덕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고루 중생을 살펴서 그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가 진리를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가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그들이 마땅히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면 그것 자체가 공덕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 그것이 공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무량 공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흘러가는 물도 떠져야 공덕이다. 부뚜막에 소금도? 바로 이거예요. 행이야 행. 마음만 가지고는 실행의 공덕이 되질 않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실행의 공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중생이 각가지 성품과, 성품이 각가지야. 그 각가지 성품이라는 자체는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성이 다 다르잖아요.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갈 때 서울을 가는데 서울 가는 부분이 성격을 만들잖아요. 똑같은 길을 갔다면 모르지만 가는 길이 다 달라가지고 저 국도를 통해서 서울 간 사람하고 저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 간 사람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 서울 간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다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 경험한 바가 다르니까 그 부분은 뭘로 정착을 할까요? 그 사람의 성품으로 작용을 하겠죠. 성품은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성품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가가지고 맨날 뚜들겨 마시신 분들, 거참한테 뚜들겨 마시신 분들이 뭐라고 원을 세우는지 알아요? 나는 거참 뜨면 절대 안 팰 거다. 내가 이가 갈려서 절대 안 팰 거다. 근데 그 사람도 패요. 왜? 맞아봤으니까. 근데 본인은 아주 안 때린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맞은 거에 생각하면 10배도 더 참으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은 맞은 게 있기 때문에 돌려준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나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있는 대로 당했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나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 시어머니 같은 시집살이는 절대 시키지 않을 거다.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겠다. 요래놓고도 그 며느리가 시집가면 조금은 시켜야 안 시켜야? 에? 안 시키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켜요. 이게 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끊어내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안 가본 부분에선 습성이 생기질 않아요. 가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습성이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맨날 막걸리만 먹고 맨날 살림만 깨.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나이 들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술을 안 먹겠다. 나는 진짜 안 먹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더라고요. 그건 문화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보지 않는 게 좋아요. 나는 각오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 그 뭐 전도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 다니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 사람들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말 같지도 않아요. 근데 파이를 하다 보면요,
그게 낯설지가 않아요. 아, 인정해야 하네. 낯설지가 않아. 그럼 나중에는 거기 가가지고도 그냥 괜찮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서 하는 것도 습이지만 보지 말아야 될 부분들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무뎌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과거로부터 익혀서 온 습성. 이것을 걸어서 그게 뭘 만드느냐? 각가지 성품을 만든다. 각가지 욕망. 욕망이라는 자체도 뭐예요? 다 목표가 다르잖아요. 욕구. 얻는 부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들 낳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뭐 낳고 싶어요? 딸 낳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갖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뭐래요? 자식이 애인수래요. 희한하잖아요. 각가지 욕망, 목표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각가지 행, 실천하는 부분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각각인데 그 각가지의 각각의 이 성품과 모든 부분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종종 역상, 종종 억상 분별거라. 각가지 생각과 분별이 있다. 여기 본래 그 본래 한자를 보면 종종 억상 분별거라. 각가지 생각과 각가지 사상과 각가지 분별이 다 같지 않단다. 구구각각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부처님도 머리 아팠을 것 같지 않아요? 에? 다 잘났다잖아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서마를 몰고 갈래? 중 한 마리를 몰고 갈래? 이 스마리 더 쉽대요. 이게 이제 그런 성품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 성품이 다 다른 부분들을 부처님께서는 뭘로? 온갖 착한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연과 비유로서 또한 말로서 설법을 해서 그들을 부처되게 만들었다. 그게 불사예요. 일찍이 그래서 부처님은 잠시도 쉰 적이 없어. 뭐에 의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직접 행하셨던 부분을 직접 본 일은 없잖아요. 경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밖에 없지만 그 부처님이 법을 가르치는 큰 스님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오직 중생 구제를 위해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오직 중생 구제를 위해서 당신을 돌보지 않는 부분이 삶으로 일관하는 것이 그 큰 스님들이었던 모습일 수 있어요. 그게 중생 제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따라서 그 부분들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 그것이 무량한 공덕일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에서 나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간부례도 좀 하시고 남이 안 하는 일에 와서 좀 하시라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뭔 일이에요? 부처님을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약은 척 시켜놓으면 그거 뭐 하면 좋은 일하고 욕먹는다고 뺀질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근데 그게 약은 게 아니야. 시켜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어차피 이 육신은요 아껴도 늙게 돼 있어요. 안 늙고 싶어서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어도 늙게 돼 있어. 아, 내 말 맞아 안 맞아? 우리 인생은 미안하지만 한시적이야.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해도 다 고만큼 살고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원효대사께서 딱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가 죽어서 애고지고 막 우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너 올 때 갈 줄 알았다. 이 진리야 진리. 뭐 도토리 키재기로 조금 더하고 덜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와진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고 갈까요? 잘 살고 가는 게 아끼지 말고 보탤 수 있을 때 보태고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눠주고 부처님 불사 여기서 얘기하면 부처님이 중생을 부처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에 뭐가 돼야 된다? 따라하세요. 조교. 조교가 돼야 된다. 조교 노릇을 잘
잘하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돼? 교수가 되잖아요. 아, 내 말 맞아 안 맞아? 조견으로 잘하면 강사되고 강사 잘하면 나중에 교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조교가 되래. 부처님 조교가 차별 없는 마음으로 절에 와서 뭐 내가 또 요 얘기하면 저건 지가 주지 잘하려고 아 잘한다는 거라. 아 그래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내가 주지 잘하면 뭐 할 건데. 아니 잘하면 좋지. 근데 그걸 자꾸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논하지 말아요. 아 스님도 저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 조교 노릇을 잘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보다. 나도 멋진 조교가 돼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차별이 없는 부처님 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부분이요. 공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다. (웃음)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절에 와서 딴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까이 다가갔을까? 마음도 행동도 모든 부분도.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부분은 그냥 거의 대부분이 탐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어떻게 나눌까? 나를 어떻게 좀 희생해서 누군가를 한번 위해 볼까? 그 누군가를 위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부처님이 불사를 하는 부분은 부처님을 위한 게 아니야. 중생을 위한 거예요. 중생을 위한 거. 근데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이 돼. 중생이 부처가 되면 얼마나 좋게요. 그걸 불사란 불사. 우리는 뭐 쪼잔하게 그냥 적은 거 얻으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절에를 올 때는 부처들이 온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이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가 될 거다, 부처 되는 공부를 할 거다, 그래도 그게 별로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아니, 거슬려, 안 거슬려? 안 거슬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큰 거예요. 그만큼 큰 거잖아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아유, 부처고 뭐고 그 말도 안 돼. 나는 그냥 부처님한테 엎드려 절을 하고 다 노력을 하면 부처님이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까? 그래서 뭐 달라고 그래서 소원을 들어달라 그랬잖아요. 들어달라. 소원을 들어달라고 왔는데 이제 자꾸 법화경이고 뭐고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 부르고 노력을 한 게 뭐 되는 거래? 부처 되는 거래. 처음에는 하이 아니라고 생각해 빌었다가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져가지고 아 내 마음을 잘 쓰면 그렇게 되는 거래. 내가 봉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래. 내가 마음을 청정히 비우면 그렇게 되는 거래. 쌓이고 쌓여서 가다 보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배밀이 했던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두 발로 뛸 수 있는 만큼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 때문에 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 누구 때문에 크기는 먼저 오셔서 불사했던 사람들이 시주했으니까 큰 거지. 이 원흥사에 된장 담고 소위 뭐 고추장 담고 시시때때로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통을 이어가니까 그거 먹고 우리가 큰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그게 계속 됐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 주지도 온 거 아니야. 그게 중간에 끊어져 버렸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과거를 이어 현재,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다. 내가 긍정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라. 그 공덕은 헛도로 가지 않는다. 단지 뭐만 마음을 부정적으로 쓰지 말고 긍정적으로 쓰라. 긍정적으로 기회되는 데마다 그게 나를 가장 이익되게 하는 부분이요. 부처님의 불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일 수 있다. 삼사순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 춘천 삼문사 분당 대관사 뭐 이쪽으로 갈 생각인데 거리가 꽤 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버스를 알아보니까 어떤 데는 버스 하루 빌리는데 15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그거 150만 원이라는 걸 뭐 좀 깎아봐도 내가 볼 때는 130만 원 정도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거나 저렇거나 어쨌든 뭐 약속한 부분이 버스비를 3만 5천 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손해가 되더라도 어쨌든 그건 갈 겁니다. 손해가 아니고 어쨌든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좀 이왕 가는 부분 좀 많은 불자들이
우리와 같은 종단으로서 사찰 경영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 삼문사도 제가 지은 절이고 분당 대광사도 제가 불사를 한 절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불사를 할 거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불사를 할 거라면 우리는 어떤 식의 불사로서 그 춘천 삼문사나 분당 대광사를 좀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목표를 정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삼사주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도 많이 권선하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여법한 성지순례가 될 수 있도록 마음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